보여준 다음에 머리라 이 새끼야. 제일 의미 없는 대상자 새끼. 조코 스타일 개. 왜요? 스튜디오도 오랜만에 왔더니 아주 그냥 개밥 쉰내가 개똥이랑 아주 그냥 똑같아 여전히 아주 변하는 게 없어. 다가리 닥쳐! 내가 개 형님. 생각보다 머리 많이 길렀네요. 내가 원하는 지금 컷이 있는데. 이런 머리를 왜 합니까? 요즘 이런 말 누가 합니까? 이승기나 치세요. 이승기 전형 머리. 내가 알아보고 왔어. 뭐라? 아니 이거는 머리가 길어서 나한테 안 되잖아. 거기다가 이승기 전형 머리. 전형, 어? 전형 머리. 전형? 예. 아예 전형! 전형! 아니 군대라. 이거나 해라. 군대 가서 이 표정 짓고 그냥. 아 이거 오마야. 이상하잖아. 근데 요즘 대세가 옆머리 안 기르잖아. 그렇지. 그래 옆머리는 딱 이제 깔끔하게 자르고 위에는 펌을 해가지고 살짝 이제 간지나게 위로 탁 올린다던가 약간 연예인 그러니까 일본이 아니지 일본이 유명한 연예인들 보면 간지나게 파마 살짝 이제 굵은 파마 해가지고 살짝 위로 하면 간지나게 하고 다니잖아. 야! 지금 이 머리 말하는 거예요? 종린이퍼 이거의 짧은 머리. 이 상태 좀 짧은 머리. 보고바가 사악하게 좀 생겨서 그렇지 내가 하면 좀 귀여울 것 같긴 해. 왜냐면 위에 파마해 줄 거지. 그렇게 동글동글하게 안 돼. 이건 흑인 분이고 이거에서 최대한 말아줄게. 최대한 말아서 나오는 게 그거야. 복권에 갖다 붙여요 그냥. 그냥 아예 나 도망가서 그냥 기도를 하지 그래요? 예? 난 네가 솔직히 망할 줄 알았어요. 내가 망할 줄 알았죠. 네. 반망했어요. 이거. 야 솔직히 자기가 죽을 때까지 괴롭힐 거예요. 야 막말로 너네가 너 시청자들 지금 연상이 이 머리 하지? 바로 그냥 악마야. 솔직히 말할까? 솔직히 못생긴 얼굴 아니에요 여러분. 솔직히. 아 못생긴 얼굴 아니라 잘생긴 얼굴이야. 살이 쪄가지고 이 광대가 이게 승천하려고 이게 너무 커 이 얼굴이. 여기가 너무 커가지고 진짜 알바는 아니야 미안한데 뭐 씨발. 야 진짜 거짓말. 야 그거 닮았 줄 알아? 그 아니 기억이 안 나 그 뭐야 아 그 뭐지 아 씨발 닥쳐 광대 형 새끼야. 그 공포 영화 그 아 조용히 해. 그 있는데 뭐였지? 얘 닮은 애 있는데? 중앙? 아니 앵지 말고 얘 그 뭐야 여러분 실제로 보잖아. 아 소우 닮아. 어, 진짜 소우 닮았어. 맞지? 아 봐봐 진짜 봐봐. 이거는 본인이 닮았지 광대 때문에. 어 진짜 소우 닮았어. 살 존나 쪄가지고 옆에 튀어나온 것 봐 이거. 야 왜? 장근성인데?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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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
어울리는 사람 몇 없어 대한민국에. 봐봐 잘 어울리지. 이게 원판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. 아 닥치고 일단. 근데 여러분 진짜 잘 어울리지 않아요? 진짜 구라가 아니라? 이게 바버 스타일이라는데 바버 스타일도 모르죠. 너는 진짜 나를 만난 게 사람은 세 번의 기회가 오거든? 예. 너는 두 번째 기회를 썼어. 네가 첫 번째 기회는 미용실을 차린 거. 아 존나 생생해 진짜. 두 번째 기회는 이 철구를 만난 거. 생색 존나 내가 있는 거지. 세 번째 기회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네가 알아서 하고. 2018년도에는 부르고 싶어도 못 불러요. 군대 가 있잖아요. 군대 가서 아프리카 TV나 보세요. 앉아갖고 쭈꾸리고 돼가지고. 이거 하고 머리 대기 시간 있거든요? 얼마나요? 어 그래도 한 20분 대기해야 돼요. 어쩔 수 없어 그건 진짜. 그건 진짜 어쩔 수가 없어. 알겠어요. 배근하고 있어요. 연습하고 있어요. 이거 봐봐. 내가 이렇게 머리 그냥 좀 길러가지고 이렇게 뒤에 올백머리 하면 나 존나 잘 어울린다. 봐봐 보세요. 우와! 봐봐. 맞지? 그냥 서른도 같은데요? 아, 너무 싫어 진짜. 야 내가 만약에 머리를 기른다. 내가 어떤 머리를 할 건지 알아? 그 누구야? 유수호? 이 머리! 이 머리 존나 잘 어울린다. 이 머리 말 들을 가치가 없어. 내가 만약에 머리를 기르면 약간 이런 머리. 이때쯤에 군대 가고도 남아요. 자네 일병 때예요. 미안해. 전역하고 내가 저 머리를 할 거야. 그때가 올 것 같지? 안 와. 꼼꼼해 아주 그냥 국방부식이 안 가요. 미안한데 나도 훈련소에서 행군 못하겠습니다. 네 비우신 사과를 진짜. 여기다 나 카톡 한번 적어주면 안 돼? 예약 카톡? 예? 여기다 예약 카톡 한번 적어주면 안 돼? 아니 많이 온다면서요. 아 여기다 한번 더 해줘. 오케이 예약 카톡. 예약 카톡. 어 S 숫자 네. 2 네 P R O R O 오? 어 끝 오? 어 오케이 어 그대로 해 그대로. 아! 준호에어 가세요. 아! 자 준호에어 예약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. 예? 준호에어가 더 잘합니다. 요즘에 지훈님 합박 그 새로 나왔더라. 지훈님 보러 가세요. 꺼지세요. 아이가 해주자 불쌍하잖아. 예? 뭔가 그만 연락 그래 알았다. 아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? 맛있어요. 이거 점심에 못 먹어요. 왜요? 삼겹살 쌈밥 7,000원짜리. 이야 대박. 나는 진짜 여러분들 거짓말 아니라 밤에다가 물 말아 먹어요. 난 그렇게 먹어.
머리 확실히 이렇게 말게요 앞으로. 오케이. 자 이거 꽂아주세요. 이거 꽂아야 돼. 아이롱 파마가 비싸다. 이거 얼만데요? 원래 하면 얼마예요? 그럼 잠깐만 10만원 줘야지. 예? 야 왜 이렇게 비싸? 아 오래 걸리니까 수작업이잖아요 솔직히. 자는 단가가 그렇게 비싸요. 뭐 킬당 150만원 150만원이 돼? 15,000원 150개 안 비싸잖아. 아 비싸잖아. 비싸게 해요. 똑같은 거예요. 그런데 이걸 왜 하는 거야? 나도 몰라. 본인 해달라. 아 야 살짝 뜨거워요. 아, 오케이 오케이. 겁도 많아. 겁쟁이 새끼. 머리 이거 일자 안 내요? 아 마지막에 여기로 오세요. 이거 부어야 돼. 장난이 아니라 거기 물 젖는다. 자 이거 부어야 돼. 자 부세요. 알겠습니다. 붓는다 진짜. 아 눈 감아. 아 뭐야. 오케이. 씨발 이거 중국산 썼지. 아니야 이거 일본산이야 진짜. 와 대가리 작긴 작다. 근데 웃기네 수건이. 와 이거 잘생겼다 이렇게 하니까. 가만히 있어요 바로 내 미용사에서 박탈당합니다. 네? 내 미용사 자격에서 바로 박탈이에요. 아시겠어요? 예? 너는 이제 아주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. 아시겠어요? 네? 네? 둘의 가치가 높다! 아휴 저 병신 새끼 그럴 줄 알았다. 하나 달래 이렇게 싹 하나? 어 해봐 간지나게 GD처럼 고개 들어봐. 오케이 예쁘네. 아! 아 하지마 이거. 아! 아 하지마 하지마. 아 진짜 엄살 진짜 존나 오죠 진짜. 하나만 더 그으면 돼. 하나를 그어서 이렇게 싹 올라가든가 아니면 같이 내려가든가. 같이 똑같이 해봐. 똑같이 두 줄로. 아니 이렇게 약간 라운드 굴려. 어 라운드. 오케이 한쪽이 길게 아닌 양쪽 똑같이. 똑같이. 어 괜찮네 이거. 오케이. 됐어 됐어. 오케이 와. 자. 마지막이야 이제 제품. 그래 나 뭔데? 갈게. 그럼 바로 됐어. 왔어? 아. 하네 머리. 솔직히 더 예쁘다 인정? 너무너무 이뻐 누이는 이브쇼 쓴 머싱의 꼬소리는 지지지 베베베베 지지지지지라 하고 자빠졌네. 와 끝났지? 아, 간다. 와 여러분 봤어? 박수 아무도 없는데. 제 머리 평가 좀 부탁드립니다. 야 아니, 표준적으로 말해주면 네 머리 우리 아빠 머리에다가 어 네 가슴에 난 그 상처 어 기념으로 네 옆에다 스크래치 낸 것 같아. 뭐라고요? 이러면 어때요? 이러면 어때요? 진짜 조카들 얼굴 평 뭘 자꾸 얼평해달라는 거야? 인연은 내가 볼 때는 희대의 개그튼 년이에요. 응?